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좀 지난 2장과 3장을 좀 잠깐만 점검을 해보면, 2장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가 합해지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고 광야로 나가야 하는 이유, 실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광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광야엔 악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악마라는 게 이제 한자로 보면 악한, 추한, 마귀, 귀신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단순하게 d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그 복음 설명할 때서 말씀드리거든요. 악마라는 뜻이 헬라어 본문으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디아블로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데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first accuser라 그래서 거짓 고발자, 비난자. 그다음에 슬렌더러라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 자체도 비난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거짓말쟁이, 중상모략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사 번역, 그 번역이 더 맞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거짓고발자에게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악마에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40일 금식기도는 예전에는 지금도 금식기도는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복귀가 잘 안 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런 근데 그곳에 갔더니, 광야에 갔더니 악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고픔이 어쩔 수 없는 배고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할 때 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상대적인 거죠. 금수저 수저는 상대적인 가난이거든요. 근데 원래 가난이고 배고픔은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가난이고 배고픔인데, 광야라고 먹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마 어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뭐 메뚜기를 찾아다니실 수도 있었을 거고, 들꿀도 아마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찾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찾지 않으시고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고팠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곳에서요 먹을 걸 찾기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찾아야 됐을 겁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 요즘 못 본 찬사람 됐지만 정글의 법칙이라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저 TV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결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 사순절 동안 뭘 그만둘까? 진짜 고민하다가 원래 주일날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게 없어서 다음 주에만 얘기를 할 건데, 저 이번 딱 사순절 동안 그만두기로 한 게 있습니다.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만화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웹툰이 나름 괜찮은 내용, 미생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웹툰을 좀 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 요걸 끊으면서 아예 끊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웹툰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거기 시간을 좀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이제 어플을 딱 지우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니까, 이 사순절 동안에 금식을 하게 했던 이유도 금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보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먹을 거를 찾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더라고요. 한 끼 정도.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끼를 먹습니다. 아마 광야라서 그럴 겁니다. 정글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먹을 걸 찾는다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지금도 그 목회자들이 이중직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목회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중에 저는 실은 되게 많이 버는 편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만큼은 좀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나이 때 목회자 중에서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목회자를 하는데 제가 처음 한울교회 왔을 때 월급 50만 원이었거든요. 2003년에. 근데 뭐 별로 쓸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 목회자가 뭐 그때 데이트도 안 할 때였기 때문에 별로 쓸 돈도 별로 없었고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비싼 옷을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서 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됐던 거죠. 아무튼 광야로 나갔더니 첫 번째 악마가 있었고 중상하는 자가 있었고 두 번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실은 이 거짓말하는 악마가 우리가 아주 풍성하고 행복할 때 오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와서 너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누가 와서 좀 상처 주는 말 해도 나 괜찮아 건강하니까 행복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마는 그 힘들 때 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겐 저는 제가 항상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영혼과 마음은 좀 연결이 된다고 봐서 몸과 마음이라고 볼게요.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은 뭐가 힘드실까요? 몸이 마음이 지금 몸이죠. 그죠? 왜냐면 마음은 굉장히 풍성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찾아간 중이셨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실 겁니다. 근데 악마는 뭘 건드려요? 아픈 걸 건드립니다. 항상 아픈 걸 다 봐서 배고플 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져 있을 때.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빵을 여기 보면 빵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빵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여러 번 되면 set to st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한테 말하라는 겁니다. 돌 보고 네가 빵이 돼 라고. 되게 믿음 좋은 얘기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금식 기도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가셔서 스스로 금식을 하셨으니까 배가 절대 안 고프시지 않으셨겠죠. 아까 배고프셨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금식해보면요, 좀 친한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4일이 됐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냐 그랬더니 앞사람이 금식기도원인데 비닐에 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금식기도원에 빵을 갖고 오면 어떻게 막 화가 나갖고 막 말씀 기도하고 막 이제 금식기도원 가면 계속 집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전 집회가 전혀 들리지 않았대요. 나중에 봤더니 비닐에 싼 구두였대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진짜 한 4일 정도 굶으면.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주실 거야. 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실은 인간적인 걸 달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취업도 아니면 그런 것들도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얘기해봐. 들어주실 거야. 라고 툭 건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좀 거창합니다. 예수님께서 툭 이제 뭐 말씀으로 산다 딱 얘기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대사네? 정말 욕심이 없어?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될 것 같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니까 그래 한번 말씀의 몸을 한번 맡겨봐. 뛰어내려봐.
하나님은 뛰어내려도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널 도와주실 거야. 네가 의지하는 분이니까 의지해서 한번 뛰어내려봐.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고 하면 첫 번째 묻는 게 어떻게 너 풍성해?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있어? 라고 묻죠.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어때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심지어는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약도 먹지 말아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되지 않을까? 기도만 하면 그 갑자기 신앙인들이 그 생각하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막 믿음 좋아하는 애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이제 깨닫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공부를 꼭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 그러면 네게 주신 사명이 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을 얻고 싶지. 그러면 나한테 잠깐만 엎드리는 척만 해봐.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악마한테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원어도 보면 잠깐. 근데 이제 프로스키너라는 게 약간 경배단 뜻이 있지만 네가 나한테만 잠깐만 무릎을 꿇으면 그럼 내가 다 줄 수 있어. 쉽게 목회자들도 빠지기 쉬운 거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좋으면 방법을 뭘 선택해도 좋은 것처럼 요거 잠깐만 눈 감으면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죠? 뭐 저 군대 갔을 때 아버지한테 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전화해드릴까요? 그거 잠깐만 그죠? 얘기해주면 아마 아들이 좋은 데 갔을 거예요. 특공대로 안 가고. 근데 잠깐만 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잘 될 수 있을 거야. 뭐 아들이 그런 건 하지만 뭐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악마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상 모략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뭐 성경을 왜곡했다, 뭐 인간의 기본 욕구들을 가지고 유혹했다, 예 당연합니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런 거짓말을 갖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걸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아직 뭐 지한이는 뭐 이것저것 달라고 안 할 때라 그렇지만 권사님 어때요? 어릴 때 애들이 막 달라는 거 있잖아. 나 이거 달라고 몸에 좋은 거 달라 그래요. 나쁜 거 달라 그래요. 맨 나쁜 거 달라 그래요. 맨 나쁜 거 달라. 그래서 그거 주면 뭐 행복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은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중에 신앙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 생활하면서 마음이 혹하는 게 있어요. 아 저거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대부분 영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이제 아마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빵 달라고 해. 아니 빵이 될 거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 대학 붙을 거야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 병이 날 거야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말씀대로 해보고 그럼 그거 그대로만 해봐.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나. 나중에는 그래 네가 그 사명 이루려고 할 때 무릎 잠깐만 꿇어. 그럼 좋은 일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뭘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따가도 쭉 읽겠지만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7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10절 11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계속 반복되는 건 말씀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전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새벽기도 하는데 사순절 새벽기도인데 목회자들이 한 명도 안 와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새벽기도 하냐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면서. 근데 말씀이 진짜 중요해. 왜냐면 성경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야 필요할 때 나와요. 실은 수능 본 사람들 아세요? 그 시험 공부예요.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거 막 외워두면요 시험 때 실은 이 수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회 경제 문화를 다 묻잖아요.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풀어내요. 내가 근데 그게 참이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나중에 세상 살아갈 때도 필요하거든요. 툭툭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채웠다고 시작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2장에서 순종 그리고 어저께 광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그리고 광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규율을 깨버리세요. 나중에 광야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마을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어디서? 마을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로 걸어가다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를 부르셨어요. 어찌 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준비되셔서 이 자리로 오셨죠? 저희도 어중이 떠중이었어요. 근데 생각한 건 세례 요한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사순절이라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려고 해요. 제가 항상 보험서 설교할 때는 마음의 생각을 해요. 이번엔 제자 중심 이렇게 가거든요. 말씀 중심인데 오늘은 이번에 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또 광야로 나가셨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따라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페북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누가 왜 기도하냐 물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단다. 당연히 기도해야지. 뭐 이러고 난 글을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실은 좀 전반적인 리뷰가 4장만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악마가 우리에게도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이겨낸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승리자리에 머물지 않고 마을로 돌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요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시잖아요. 직주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같이 읽을게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상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 예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있는 백성이 금빛을 보았고 그늘 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가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면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마와 배고픔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배고픔과 악마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시험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악마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길 끝까지 사랑하는 길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주님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악마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너 아프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의 길 아닌 다른 길을 조금 선택하라 하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좀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영주 또 우리 가미아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또 우리 김영경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친 아버님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가서 우리가 이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산상수훈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가득 채워 우리가 많은 그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